행복한 꽃 하나 다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앞에 보이는 아이들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아, 제가 지난번에 초코다육 농장에 가서 여러분들께 어떤 거 소개해드렸죠? 대박 히트과입니다. 히트 파격과 한판 다육. 이름 이제 졌습니다. 한판 다육이라고 해서 가격을 싸게 여러분들 국민 다육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장님께서 특별히 내놓으신 거잖아요.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모래를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 그죠? 뭐 흙을 바꿔야 된다는 거, 품종을 또 교체해 다른 걸로 한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런 가격이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장님께서는 그만큼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해 주실 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게 구매하신 분들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으시고 또 이름표도 이제 붙여달라고 하셔서 사장님께서 이름표를 밤새 잠도 안 주무시고 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표 초보 다육 만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아이템을 내셨는데 초보분들 당연히 이름을 모르시니까 저도 이렇게 이름표 없이 보면 몰라요. 헷갈려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름표 다 적어주시고 그리고 포장을 이런 식으로 하고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삽목판 그대로 박스에다 올려놓고 이름표 적고 여기다 이제 신문지랑 뭐 손뭉치 같은 거 망가지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해서 포장을 정성스럽게 해서 이제 보내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흙이 얼굴에 좀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택배 배송 중에 막 뒤집었다 엎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흙이니까 아무래도 위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붓으로 살살 털으셔서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분갈이 그렇게 급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요새 성장시기라 뿌리가 빨리 내리는 봄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시자마자 빨리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뭐 그래도 그렇게 뭐 한 일주일가량은 그냥 둬도 괜찮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시니까 빨리 분갈이를 해서 뿌리를 내려서 아이들을 이제 정착을 시켜야 되니까 다육만 분들은 모두 바쁘시죠. 이거 이렇게 많은데 화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화분 구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화분도 판매를 맞춰서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언박싱 나가고 좀 기다려주시면 바로 이어서 제가 화분 또 맞춰서 이제 판매를 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가는지 왔는지 아니면 가시는지 제가 한번 볼까요? 근데 이 구성은 뭐 품종은 여러분들 다른 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저랑 똑같진 않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33개? 4개? 이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대충 아이고 어떤 아이가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아이 레모넴 라임. 아우 흙이 떨어져서 큰일 났네. 가까이 갈 수는 없어. 얼굴에 흙이 덕지덕지 묻을 것 같아. 이렇게 목기가 굵은 아이입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잠깐만요. 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받치고 요거로 받치고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여기 아이고 요렇게 아유 여기다 요렇게 굵습니다. 묵둥이입니다. 이거는 레몬앤 라임이라는데 이 아이도 살려고 해도 없다고 그래요. 흔하지 않대요. 왜냐면 그 밭에다 심어놓은 지 꽤 몇 년이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없어진 품종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진 군민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그냥 다 랜덤으로 다 내놓으신 거니까 요것도 요렇게 묵대가 굵은 묵둥이에요. 다른 아이 아이고 다른 아이도 볼게요. 요거 수연 풀의 수연도 아이고 목대 어떻게 나오지가 않아요. 걸려서 요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이렇게 묵둥이에요. 여기 아이고 여기 있죠. 마리아도 이렇게 묵둥이입니다. 단단합니다. 얼굴이 단단해요. 단단하고 또 다른 아이 보여드릴게요. 어떤 아이 얘는 옆에다 내려놔야겠다. 아우 어떡하지 카메라가 자꾸 흔들리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린스에 꺼내고 싶은데 걸려가지고 여기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프린스 얼굴은 이런 모양입니다. 외두예요 외두. 근데 이런 아이들은 또 자구가 옆에서 목대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꾸 센터를 제가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린수연도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로 저는 담아왔습니다. 담아져 있는 걸 가지고 왔죠. 그리고 홍매아도 이렇게 이런 아이입니다. 얼굴은 이런 아이고 잘 보여요?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다육이를 보면 화면이 안 들어오고 이러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도 오고요. 그리고 뭐 여기 후레뉴인가 이거?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이런 흙이 떨어지니까 얼굴에 이런 후레뉴도 이렇게 목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목대가 있죠? 내려놓고 어이구 어떡하지? 다육이도 얼굴 난리 났네. 그리고 이거 파랑새도 요새 파랑새도 구하기 힘들거든요.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흔하던 파랑새가 요새는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예, 파랑새도 이렇게 빨강새처럼 물이 들어갔죠.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또 묵둥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면 묵둥이라는 거 여러분들 초보분들을 키우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르실 거라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는데요. 요것도 묵둥이입니다. 파랑새도. 이렇게 요런 파랑새도 들어가고요. 아이고 이거 다시 놓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 어이구 비치우리대 군생. 부치우리대 군생 보세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있어요. 목대 보세요. 와, 요런 아이. 파랑새.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거 소개 다 하려면은 한 시간은 해야 돼요. 요런 아이 또 귀하다고 하셨어요. 사장님께서. 요거 살려면 가격 꽤 줘야 된대요. 이거. 이게 이름이 화이트 윈이라는 아이들. 이런 거 없대요. 품종이. 여기도 목대가 엄청 굵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죠? 이거 하얀 막 지고 목대. 요것도 구하기 힘든 품종이라고 하고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구매하신 분들 정말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이거는 에보니도 이렇게 묵둥이. 이런 거 어떻게 3,000원에 사요? 주거닦기라도 못 삽니다. 에보니 창도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귀한 품종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제가 염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요거도 어디 가서 없다고, 요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것도 귀한 품종이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이름이, 여기 이름표 붙어 있는데, 아이고. 금이네. 머니메이커 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나나우 꾸미니 여러분들 이렇게 묵둥이 빗감 보세요. 아이고 어디 있어요? 빗감 보세요. 이렇게 묵둥이 군생입니다. 한 몸이에요. 요런 아이. 그다음에 화이트 그린이도 들어가고. 화이트 그린이도 밭에서 뽑으시는 거 봤죠? 이렇게 굵습니다. 목대가. 여기 화이트 그린이. 다못 보여드리는 거뭐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흙이 떨어져서 제가 여기다가 엄마 얘는 뭐지? 치아와 군생이다. 여기 보시면 치아와 군생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몇개 나왔냐면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왔거든요. 여기 이제 수연도 있습니다. 수연 흙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수연 군생 뭐 여기도 있고 지금 벌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셋 아홉 개 나왔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여기 매화 홍매화 아까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어떤 아이 이런 아이도 있네요. 이거는 홍민도 묵대 군생입니다. 홍민 여기 보세요. 한 몸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문스톤. 문스톤도 있다. 문스톤도 아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목대 문스톤. 귀여워. 이거 미니분 소형분에 이렇게 롱분 목대 있는 거 롱분에 좀 심어주면 예쁘거든요. 여기 큐백도 있습니다. 큐백도 이렇게 목대가 자구가 뽕뽕 나오고 있죠. 요런 아이 크지 않죠. 묵둥인데 이런 게 딱이에요.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그래서 요런 거는 펜지쳐라. 요것도 보세요. 펜지쳐라 묵둥이 이렇게 있고,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프리수에 아까 보여드렸고, 여기 히알이나. 와. 히알이나도 굉장히 다져져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쁘죠? 히알이나.
히아리나 이런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온슬로우도 묵둥이, 온슬로우. 와, 온슬로우. 이렇게 묵둥이. 이렇게. 이 아이도 비싸다고 한,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아이. 이것도 비싸대요. 레몬 앤 라임. 그 다음에 레티지아도 굽니다. 여기 대표적인 아이죠? 이것도 군생. 굉장히 큽니다. 이거 보세요. 레티지아. 얘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 후레뉴라고 했죠? 후레뉴 있고, 요런 아이도. 요건 뭐야? 피어리스. 와, 피어리스 너무 귀엽죠? 얘도 묵둥이에요. 어머, 얼굴에 다 떨어지네요. 이렇게 지금 다 안 보여드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후레뉴, 그 다음에 블루 엘프. 블루 엘프, 군색입니다. 블루 엘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타이거 버니도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너무 많아요, 진짜. 타이거 버니, 묵둥이. 아이고, 여기. 묵둥이죠? 타이거 버니. 그 다음에 할로윈 철화도 있고요. 할로윈 철화, 목대. 그 다음에 여기 마리아. 이게 98,000원이었잖아요. 대박입니다. 대박. 30개가 넘어요. 이런 아이도 있고. 다 묵둥이라서. 이런 아이. 이런 아이도 귀하다고 하셨거든요.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름표 써주시면서. 그리고, 아이고, 카메라 흔들려서 죄송해요. 그게 마리아 철아. 보여드렸죠? 마리아 철아. 아이고. 운슬로, 히아리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묵등입니다. 요것도 있고, 그리고 요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두 98,000원. 대박. 군민 묵등이로 이렇게 쪼꼬에서 구매한 다육들, 받아온 다육들 또 집에 와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행복한 꽃 현아 다육이었고요. 오늘은 요거 소개로 오늘 지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다육생활 계속 이어가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